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양도소득세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세 가이드맵이 공개됐는데요. 과연 이거 하나면 해결될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세무사님들도 포기하게 만드는 어디에서도 시원한 답을 얻기 힘든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대책별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맵을 국세청이 제작 공개했습니다. 과연 이거 하나로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답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 적용 가이드맵을 제작해서 공개했다고 6월 18일 날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맵에는 크게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개정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2017년 파리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2018년 9.13 대책, 2019년 2월 12일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2019년 12.16 대책, 마지막으로 2020년 7.10 대책까지 그동안에 부동산 대책이 바뀌면서 역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세율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또 그동안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담고 있고, 마지막으로 장기 임대주택, 여기서 말하는 장기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장기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부분을 담고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 대책별로 대책이 바뀌면서 어떻게 세부 내용이 바뀌었고 법령 적용 시기와 요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러한 가이드맵을 만든 이유가 뭘까? 간단하죠. 법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법령을 적용하고 요건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세무사님들도 이 양도세에 대해서 포기할 만큼 그만큼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일반인분들이 당연히 이해하기 힘들고 주변 세무사님에게 답을 구하려고 해도 시원한 답을 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법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세부적인 경우의 수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양도소득세가 너무나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국세청이 이런 가이드맵을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또 이걸 만들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 형식으로, 표 형식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 자료는 국세청 누리집,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자주 찾는 서비스 그 메뉴가 있거든요. 또 거기 안에 들어있는 양도소득세 가이드맵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이 담겨있는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내려받게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한번 A4지로 인쇄해봤는데요. 글씨가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조금 더 큰 사이즈인 A3 사이즈로 만들어봤는데 이 역시도 글씨가 작습니다. 더구나 저는 노안이 와가지고 글씨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큰 종이에도 글씨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죠? 그만큼 법을 너무 많이 바꿨다는 것,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해석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이 도움을 주는 이런 가이드맵을 만든 건데 이걸 또 어떻게 찾는지 제가 한번 경로를 간단하게 이미지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국세청을 검색하시면 나오는 이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메인 화면에 보이는 큰 배너로 양도소득세 법령 적용 가이드맵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배너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자주 찾는 서비스 그 안에 있는 양도소득세 가이드맵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러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PDF 파일이 있으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 제가 이 내용이 가이드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이미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미지 보시면 일단 먼저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별로 어떤 것들이 크게 바뀌었는지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7년 파리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2018년도 9.13 대책 이때는 크게 네 가지가 바뀌었네요. 그리고 2019년 2월 12일 날 시행령 개정안 여기는 크게 세 가지가 바뀌었고 그리고 2019년 12.16 대책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20년 7.10 대책에서는 크게 네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대책별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세율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들 마지막으로 장기 임대주택 이렇게 파트가 세 파트로 나뉘어서 내용이 적혀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는 뭐냐면 앞서 제가 부동산 정책별로 크게 바뀐 것들을 적었다라고 했죠. 거기에 개정된 내용마다 번호를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19번 그러니까 2017년 파리 대책이 1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020년 7.10 대책 여기에 마지막 19번 이렇게 19가지 주요 개정사항을 각각 번호를 붙였는데 그 번호에 맞는 해당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시면 부칙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정된 내용이 언제부터 적용될지 적혀있고 좀 더 나아가서 그래도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시면 주택세금 백문백답 이게 이제 작년에 먼저 배포가 됐었거든요. 거기에서 해당 내용이 몇 번째 질문에 있는지 그 질문 번호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 찾아가셔서 질문에 대한 답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는데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백문백답을 또 어떻게 찾아가는지 제가 이미지로 준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법령 적용 가이드맵을 볼 수 있는 그 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제가 빨강색 눈금으로 표시해뒀는데 주택세금 백문백답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이렇게 세금별로 질문과 답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 번호에 맞는 질문을 클릭하시면 그 답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양도세를 납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해당 표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국세청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가이드맵을 만들면 일반인분들이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제가 이걸 보니까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이드맵 하나로는 해결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기본적인 적용 법령이나 법령 기준 또는 요건 이런 것들을 그냥 나열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관련 지식이 없다면 아니면 뭐 저처럼 이 업계에 몸담고 있지 않다면 일반인 분들이 이걸 보고 이해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담아놓다 보니까 다양한 상황, 각 개인마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법령 기준이나 요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각 개개인에 맞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법이 적용되는지 이 부분은
역시나 별도로 다시 알아봐야 됩니다. 주변 전문가, 세무사님이겠죠? 주변 세무사님에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관련 법령을 다시 뒤져보거나 아니면 유권 해석을 찾아보거나.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워낙 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무사님들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그리고 유권 해석이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 유권 해석이 나오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양도세 무서워서 집을 팔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맵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확실한 답을 얻고 싶다면 내가 정말 양도세를 얼마큼 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나는 비과세를 얼마큼 받을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없는 거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라는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 사전 답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 답변 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전 답변은 또 어떻게 찾아가는지 제가 이미지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이번에는 국세청이 아닌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제가 지금 그림에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해뒀는데 신청 제출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화면 하단 오른쪽에 신청 업무가 있고요. 거기에서 아래로 네 번째에 세법 해석, 서면 질의와 사전 답변 이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아마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보이는 이 창이 뜰 거예요. 로그인하라고. 왜냐하면 여기는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돼서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시고 아니면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증서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다시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운데 있는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신청 여기에 여러분의 질문을 넣으시는 거죠. 여기를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면 이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신청 이 제도는 납세자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여러분이겠죠. 여러분이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인의 특정한 거래의 과세 여부 여기서 특정한 거래는 뭐냐면 이미 개시되었거나 이미 어떤 상황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가까운 장래 곧 개시될 것 아, 곧 내가 세금을 내겠다 내가 집을 곧 팔 텐데 세금을 얼마나 낼까 이런 부분이겠죠. 이러한 특정한 거래에 대해서 과세 여부 세금을 낼 거냐 말 거냐 낸다면 얼마나 낼 거냐 이것들을 이제 질문해서 양식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여기에 대한 답변 이거는 구속력이 있다는 거죠. 법적 구속력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상황을 세세하게 적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세세한 상황은 이제 여러분의 정보를 기입하고 지금 화면 보실 텐데 그리고 신청 서식이 있어요. 이걸 다운받아서 그 양식에 맞게 기입하셔서 질문하시면 답을 주는데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참 전에 질문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답이 안 왔거든요. 아마 지금 워낙 많은 질문들이 쏟아질 거니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미리미리 앞으로 발생할 양도세가 궁금하시다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질문하신다면 법적 구속력 있는 좀 그나마 시원한 답을 얻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제도를 꼭 이용하시라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어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국세청이 제작하고 공개한 양도세 가이드맵을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결론은 이 가이드맵은 참고일 뿐이다.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답을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스스로 찾아다니셔야 되고요. 답을 구하기 위해서 그나마 확실하게 답을 얻고 싶다면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세청 홈택스 사전답변 제도를
이용하시라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